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의료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손님을 모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챗GPT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챗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원장은 박지현 교수님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성... 인턴 생활하면서 좀 환자한테 위해가 되면 사고 안 치고 1년 보내고 싶습니다. 인턴장 파이팅! 만약 제가 지니에게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대학병원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환자와 진료 과정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극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에게 충분하게 치료적인 효과가 갈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좀 멋진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번이 책임 소재가 있어요. 무언가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AI가 만약에 그 일을 대신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AI를 만든 회사를 탓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는 선택이 예를 들어서 1번 선택이 100% 정답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서 옵션을 다르게 선택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환자나 환자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AI에는 반영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절대로 대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사의 전적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조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일 거냐는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어쨌든 다툼의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몸을 프로그램에 맡길 사람이 과연 많을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부산 지역 환자들이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에는 전문적인 의료시설과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AI가 대답을 잘 해줬네요. 의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부산 역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이 힘들게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치료받는 것이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의 의료 수준 역시 결코 서울 유수의 대형 병원들에 비해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추적 관찰 등이 중요하고 지역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가장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산 의료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환자들이 부산 의료를 찾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명원장 정성훈입니다. 부산의 의료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부산 지역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 ICT 융복합 기술 등을 의료 현장에 적용해 지역의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미래가 부산의 미래입니다. 와, 원장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화이팅입니다.